안녕? 나 상남자야. 친구들 보고 싶었어. 정말 오랜만이지. 요리 앞으로 자주 하도록 할게. 그래서 오늘 닥치고 오늘 할 요리가 뭐냐면! 안 돼! 안 돼! 오늘은 제대로, 어? 시작부터 광고질이다! 주방의 품격! 고급스러운 이 자태, 어? 향수 국내 중식 그 칼. 그치. 아, 이제 대사 까먹어! 향수 국내 자. 아니. 순수 국내자 키친스 칼 셰프식도 육류용 뼈가 있는데 뼈가 그냥 잘리는 이게 오돌뼈가 있거든. 칼이 안 들면 힘들어 칼질이. 손에 이게 딱 한 손에 딱 들어오잖아요. 이게 좋은 거거든. 여자가 써도 괜찮고 이게 손잡이가 네. 참 편안하게 나왔다. 처음 잡는 것 같지 않다 이 말이요. 아 그래요? 알았어? 알았어? 어? 어? 한쪽 90도 최소 야채요. 왜? 고춧가루 어? 이렇게 하고 아주 김장을 아주 어? 이렇게 해서 과도 과일료 뭐야? 아, 왜? 그러면 이걸로 한번 잘라봐. 시청자 기반하면 뭐 했고 뭐가 기반해? 내가 잘라도 못 봤어? 새 걸로 한번 해봐. 아, 그거 잘라야지. 여기 가만히 있어도 잘려, 이거. 야! 봐봐. 그냥 잘라서 먹으면 돼. 근데 이게 바나나는 아무것도 아니고, 이제 이 정도는 돼야지 자른다고 할 수 있는 거지, 이렇게. 아, 600g이라고 하네. 원래는 한 700g 나가요. 기존의 무거운 증식도가 아닌 손목이 가는 한국인 주부들을 위해서 260g의 평균적 무게 가볍다는 말이지. 칼이 가볍고 이 칼이 원래 잘 들어요. 손목에 부담이 안 간다고 저는. 요리하는 사람 다 이런 칼 많이 써요. 아 그래요? 네. 백종원이랑 보면 참 다 칼 이래 쓰잖아. 그래 백종원님. 손감도 좋고 딱 손에 들어가 이래서. 그래요? 네. 그래서 이게 인체공학적으로 곡선을 이용해서 손목에 부담이 없게 만든 KTS 칼이기 때문이지. 맞아요? 예 맞습니다. 정육점 경력이 어떠신다고요? 32년. 알겠습니다. 가볼게요. 예. 네. 그럼 내가 진짜 내 눈 감고 하나만 진짜 제대로 꺼볼게. 간다. 봐봐, 어? 여기 실밥하고 여기 이 부분을 아주 내가 바람을 탁 갈랐잖아. 키친에이스. 팍 잘리는데? 내가 칼을 많이 안 써서 그런가? 한 칼 뭐라도 한번 썰어봐. 예! 예! 찬물에다가 아주 양배추를 담구나. 아주, 어? 절삭력. 키친에이스. 여름에 아주 팥빙수를 팥빙수를 아주 아주 이렇게요. 키친에이스. 왜 이렇게 입술 입을 엄청 센데 이거. 팥빙수는 아주 콜라를 아주 따라면 아주 낙동차서 잡아가요. 이렇게. 아, 핏물 제거. 어? 조판 안 되면 소고기야. 이렇게 어? 얇은 것도 잘리려나? 어? 이런 거는 잡아다가 아주 어? 자르는 게 아니야 뜯는 거. 아 왜 웃어? 이건 당연히 잘라서 당연히 잘라. 이렇게도 잘라지고 이렇게 잘라지고 하는데 그렇다면 얇으니까 그렇게 잘리는 거 아니야.
그러면 A4용지 99장 좀 잘라봐. 껌이지! 껌이야? 잘린! 뭐, 어떻게 잘렸어? 섬세함의 최강자 피치니스. 아, 예, 뭐, 고기. 안 돼, 안 돼. 칼로 쳐. 너무 세게 말고. 살살, 스무스하게. 꼭댕기를 잘라볼게. 오케이. 봤어? 때론 스무스하게 부드러운 키치니스. 그리고 이렇게 칼 끝으로 힘줄을 찔러. 끊어 힘줄을 아주 끊어. 네 숨통도 끊어. 아니, 내, 아니. 이렇게 눈부분도 찔러. 경계를 끊어. 간이 잘 배들어. 고기가 오그라드는 걸 방지해야 되네요. 아, 살살 해야 되는데. 살살. 겉면만 익게끔 살짝만 아주 튀기는 거야. 알겠어? 아주 안 튀기면 이걸로 키치니스. 불타는 천도칼을 만들어. 알겠어? 아 또. 끝내줘. 알겠어? 남의 도마를 꽂혔다. 역시 강력하고 견고한 키치니스. 역시 한국 최고의 철광회사 포스코에서 만든 스테인리스. 주카츠 간장 소스! 와사비요. 아, 일로 와. 아. 왜 안 먹어? 응? 한 잔 몇 잔? 흑임자 드레싱. 어? 레스토. 야! 양풍 버터 한 스푼. 알싸함이 소고기의 느끼함을 잡아줘. 와사비는 빠져서는 안 되는 거. 여자, 어? 아유, 자리가 없어. 하여튼 오늘은 이렇게 규카츠를 한번 만들어봤어. 어, 아주 어렵게 만든 규카츠야. 8시간이 걸렸어. 이거 하나 만드는데. 어? 먹방은 라이브 업로드가 돼 있으니까 거기서 봐. 알겠어? 선한자 100만. 이렇게 다 망가뜨려가지고 100만 못 가는 거 아니야? 어째 못 가? 어, 그러니까 이런 거 주지 마.